안녕하세요. 오늘 보안구항을 작품을 만들게 되는 박능국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공상물리적 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완결된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번 보안구항에서는 그런 하나의 완결된 그 공상물리적 춤이 참여하는 10명의 무용수들한테 서로 각자의 공상물리적 춤이 돼서 어떻게 다채로워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해보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지금 작업 화두가 그 회귀하는 몸이라는 것을 화두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어쨌든 우리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런 쪽에 되게 가까운 지점이 있어서 사실 감각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좀 순수로의 회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그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선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작업의 어떤 굵직한 어떤 화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아이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두 아이의 또 아빠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잘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공상물리적 춤은 하나를 위한 전체 뭐 이런 주제였다면 이번 보안구항은 전체를 위한 하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전에 공상물리적 춤이 사실 제가 거의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안무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구항구항은 뭔가 지분을 무용수들한테 많이 주고 그들이 활발하게 여기에서 그 메소드를 가지고 활발하게 자기의 춤과 어우러지면서 각자의 공상물리적 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열어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공상물리적 춤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되게 시끄럽고 사실 그 부황부황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황부황한 것이 사실 제 작업의 화두, 작업의 메소드에서도 드러나 있긴 하지만은 그게 극대화된 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남자아이의 그런 거칠고 되게 활발한 그런 모습들이 더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황부황이 가진 그 춤의 이미지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좀 산만하거든요. 정돈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시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그러니까 한 특정 연령의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한 6세에서 한 10세의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산만하게 놀고 막 정신없이 노는 그런 모습들을 표방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 이번 부황부황에 10명의 무용수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반이 사실 기존의 공상물리적 춤에 참여했던 무용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작품에 사실 조안무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사실 제가 섭외를 부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상당 부분 긴 시간 저랑 공상물리적 춤의 어떤 메소드를 공유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주변에 그 메소드와 잘 어울리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아마 키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분들한테 공상물리적 춤에 부합하는 무용수들을 좀 섭외를 부탁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이제 프로젝트 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 외의 시간에 또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건데 한국 활동에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라는 거는 결국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을 만나게 되지만 특히 한국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한국 활동이 더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는 모습이 작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뭐 공연의 맥락이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이제 앞으로 공연 관람 문화나 이런 것들 변화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또 그런 지금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본다는 건 미래의 관객들도 되게 많다는 거니까 더 무용이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무용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접하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흥미롭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관객들이 되고,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선명하진 않아도 진실에 가까운 쪽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이 공상이 구황구황이라는 작업에 잘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명확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한테 되게 가까운 얘기들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훨씬 더 작품을 관람하는데 다채롭게 관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